사실 이제 그 서로가 응원하는 팀이 맞붙게 되면 풀카운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. 2루 지금 홈플레이 쪽에서는 삼진 판정이 나왔어요. 박성한의 삼진 그리고 최지훈의 도루 성공. 아 그리고 지금 김원영 감독이 곧바로 나와서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 웬만해서는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판정은 그렇게 항의를 강력하게 안 하는데 예. 지금 퇴장이 된 것 같습니다. 원현식 고심이 네네. 퇴장을 선언했습니다. 김원영 감독이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. 김원영 감독이 좀처럼 흥분하지 않는 감독인데 예. 지금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. 지도자가 감독이 빨리 나와서 이렇게 저걸 하면서 선수가 이제 선수를 막아주는 프로텍트 해주는 게 있거든요. 네. 박상호 선수가 항의 계속 먼저 세게 들어가면 박상호 선수가 이제 먼저 퇴장을 당하게 되죠. 그렇죠.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례적으로 지금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이제 퇴장이 됐습니다. 예. 지금 조금 전에도 저 코스가 역시 스트라이크 판정이 났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